또 연휴입니다. 7, 8, 9, 올해 1까지 연휴. 원래 여기 다니던 자리인데 안 오려다가 그래도 궁금해서 와봤어요. 뭐 지금 시기에 능이가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안 하는데 송이 나오는 자리가 있거든요. 근데 거기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나와보긴 나와봤는데 없어요. 없는데 저 위쪽에 능이 맞네. 야, 참 신기해. 멀리서 보니까 능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킨 건데 능이가 맞습니다. 야, 난 이해가 안 가네. 이 시기에 이렇게 능이가 있나?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, 솔직한 얘기로. 야, 신기하네.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손이 나는 자리를 가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꽤 멀어요, 여기서. 야, 있어요, 있어. 자, 오, 괜찮아요. 통통해고. 오유, 이거 한 꼬다리라도 어디야, 지금 이 시기에. 아래쪽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, 위쪽에는 뭐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사실, 이삭 줍기가 아니라 그냥 나와봤어요. 집에 있기는 몸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. 야, 있네. 신기하네. 참나. 아, 이렇게 있다니까요. 와, 짱짱하다. 오, 짱짱해. 야, 봐봐요. 이렇게 짱짱합니다. 오이고, 참나. 야, 기특하다, 야. 오이고. 신경 써야 되겠는데. 신경을 써봐야 되겠어요. 솔직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, 뒤져봐야 되겠습니다. 제가 항상 하는 얘기, 발품하고 집중. 이 자리가요, 예전에 줄눈이로 나는 자리거든요. 근데 희한하게 능이 찰 때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. 여길 안 오고. 그리고 항상 끝물에 와요, 끝물에. 나도 참 성격이 희한한 사람이야. 아니, 이 능선이 능이가 나는 걸 알면은 딱 그 철에 와가지고 봐야 되는데 안 와요. 엉뚱한 데 가고 맨날 생자리만 찾으러 다닐라고 그러고. 그 아까 그랬잖아요. 초반에 아주 싱싱한 거 하나 땄잖아요. 그래서 쭉 돌아서 지금 여기 예전에 그 좀 많이 나왔던 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, 야, 있네. 있네, 있어. 야, 이 끝물에, 솔직히 오늘은 이삭주스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. 속이 나는 자리가 있는데, 겸사겸사 나왔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.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예전에 그 능이 나온 자리를 살짝 훑어보는데, 있네, 있어. 아이고. 야, 참나, 희한하네. 어우, 씨알 죽인다. 봐요. 있어요. 야, 아, 이건 커요, 커. 뭔 일이래. 참, 그러니까 이때니까. 오늘도 나올까 말까 하다가, 아이, 월요일까지 휴무인데, 집에 있으면 뭐해 하고서 나와봤는데, 야, 있어. 이렇게 있어. 어이구, 이 늦게 나오는 능이가 벌레도 안 먹고 아주 튼실합니다. 짱짱해요. 이게, 아유, 엄청 짱짱합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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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유, 가만 있어봐. 아, 이건 조금 지난 거네. 아, 밑에는 좀 사갔네요. 좀 지나서. 짱짱한 건 아니고, 좀 사갔다. 밑에만. 와. 자, 아이고. 야, 일단은 현재까지 두 꼬다리. 하,
이쁘다. 여기가 송이자리인데요. 내가 오늘 쉬려다가 송이를 보려고 나왔잖아요. 아까 오면서 능이를 좀 보고 두 개, 독고다리 싱싱한 거 아주 좋은 거. 이야, 아, 경사 심해. 아유, 이렇게 경사 심한 데를 다녀야 그나마 뭐가 남아 있습니다. 아이고, 아유, 아짜. 하여튼 희한해. 맨날 나오는데 알면서도 안 와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아이고, 아이고, 씨. 아이고, 미끄러졌다. 여기가 한 3개에서 5개가 나는 자리인데, 하나 있네, 하나. 2개 있구나. 어? 야, 이거 뭐야, 뭐야? 이게 뭔 일이래? 어? 야, 잠깐만요. 여기가 3개에서 많이 날 때는 5개까지 나거든요. 작년에는 하나 났어요, 하나. 근데 작년에는 내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, 재작년에는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 물 먹었고. 그래서 내가 여기 때문에 와보는 건데, 야, 봐봐요. 참, 달팽이가 먹었어. 야, 완전히 달팽이 안 먹었으면은, 아, 상품 좋은데, 여기 있고, 그 다음에, 아이고, 여기가 경사가 심해서 엄청 심합니다. 자, 요렇게. 야, 냄새 죽인다. 그 다음에, 또, 아, 달팽이. 이 달팽이가 다 갉아먹었습니다. 아이, 이렇게 두 개 있고, 그리고 요거는 확 핀 거, 확 폈죠? 그 다음에 저기 조그만 거, 올해는 정상적으로 나왔네. 하나, 둘, 셋, 네 개, 다섯 개. 여기는 5개 이상을 못 봤어요, 제가. 아, 오늘 오길 잘했네. 야, 기본 3개는 나오더라고요. 항상 기본 3개. 그러니까 여기가 코스가 좋은 게, 능이도 늦능이가 나와요. 늦능이가. 항상 늦게 오더라도 꼭 두 꽃다리 정도는 능이를 봐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송이. 딱 코스가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를 상당히 좋아해요. 와, 아이, 예. 야, 어, 향 죽인다. 아, 아이고, 아이고, 미끄러. 근데 너무 경사가 심화되는가. 아이고, 아, 오, 오, 아이고. 일단은, 아이, 다 안 나오는구나. 이 맛이야, 이 맛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, 여기서 조금 돌아가면 또 능이 포인트예요. 능이가 있습니다. 바로 옆에. 그래서 제가 이쪽 코스를 좋아하고, 제가 함께 다니는 좋아하는 형님이 계시는데, 웬만하면 제가 자리를 공유를 해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제가 아예 얘기했어요. 여기만큼은 제가 나 혼자 좀 다니겠다고. 당연히 그 형님도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죠. 근데 사실 미안하기는 해요. 근데 저도 한 군데 정도는 조금 내 코스를 놔두고 싶은 욕심. 왜냐면 올 때마다 계속 개척을 하면서 제가 다녔거든요. 이게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고 수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늘려나갔어요. 그래서 여기만큼은 제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. 아, 좀 이따가 그 형님한테 사진 보내서 자랑해야지. 형님 미안합니다. 혼자 와가지고. 금방 송이 따고 바로 옆에거든요. 여기도 원래 능이가 나오는 자리인데
아, 최근에 안 나왔어요. 전에는 제가 여기서 꿰땄는데 하기사 시기를 늦게 오니까 제가 여기 있었네. 있었어. 여기 녹았네. 아, 있었구나, 올해.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. 작년에는 안 나왔었고, 아, 올해 나왔었네. 여기가 참 포인트가 좋습니다. 바로 옆에 송이가 한 3개에서 5개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조금 돌면은, 이렇게 능이가 있고, 요거는, 상당히 튼실했던 것 같아요. 대가 이래요, 이래, 대가. 대가 이렇습니다. 아이. 근데 여기는, 송이가 좀 늦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, 그리고 능이도 늦게 나오는 능이가 있고.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데 돌다가 맨 마지막에 오거든요. 야, 요거는 아깝네. 아우, 대가 이렇게 굵어요. 야, 있었네. 이쪽으로, 원래, 아이고. 이쪽에 쭉 있었는데, 아이고. 하산 중인데요. 황소비단 그물버섯이 무척 많습니다. 원래 얘는 좀 무더기로 자라는 특성은 있는데, 유난히 많아요, 유난히. 상당히 많습니다. 야, 옆에는 이제 나와요. 황소비단 그물버섯은 맛이 정말 맛있어요. 맛있으니까 채취하셔도 됩니다. 저도 좀 챙겨가려고요. 야, 진짜 많아요.